나와서 50세트 선수입니다. 이번엔 진짜 죽인다. 저 임주하면서 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김수원입니다. 저 오늘 준비된 경기는 D플러스기어와 젠지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펼쳐 제일 처음으로 경기를 준비한 이 양팀의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D플러스기어의 다섯 명의 선수 킥은 루시드, 쇼맨과 에미, 켈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D플러스기어입니다. 서버 시작 시만 해도 다크호스 정도의 팀으로 평가받던 팀이 이제는 다크호스를 넘어서 극본과 무더운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백선으로 롤터 중축장 팀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런 분들의 이 법을 넘어서야만 하고요. 선수들 간의 실력, 다양한 전략 투자, 깔끔한 운영등 이야기거리가 많아진 이 D플러스기어의 오늘의 약진 팬들이 무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플러스기어는 원래 노프대 있던 팀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군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오늘 경기로의 진명, 그리고 어차피 2라운드 되면 또 만날 거잖아요. 그 전에 최대한 공침을 키워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최적의 환경을 맞이하는 상황이겠습니다. 과연 그 팀이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종 공표로 리그 1위를 달고 있는 젠지를 만나보시죠. 킹과 킹은 초미, 페이트, 이켄즈가 함께합니다. 여전히 상처입니다. 오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TS전의 신영상은 젠지를 더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팀이 지난 방송전 때 그동안 했었던 그 이전에 생각했던 대피기에서의 약간의 기름기나 느낌이 빠진 상태에서 진짜 차가운 느낌, 기름기 없는 게임인데요. 젠지도 그런 상황을 이어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김정부 감독님의 인터뷰에서도 7개월 동안 단 1패를 냈다. 그리고 나서 자세한 내용들은 분명히 실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선수를 좀 찾아와서 바꾸고 싶은 점들을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꾸고 싶었던 점들을 오늘 또 D플러스 기아라는 본인들 자리에 도전하는 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팀을 상대로 보여줘야겠죠. 강팀 특히나 언급하셨던 대로 7개월 안에 리셋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마지막에 갔을 때 페이지가 제 역할을 해주고 오늘의 그런 과감한 이슈들이 잘 오어지면서
마지막 마무리 결국 후기의 아들 굉장히 2016년도 뭘 잡아도 잘하는데 그 그들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황의 특별함의 준비 그들이 그런 그림이 있었을 때 이제 이건 ECFT 내에서는 말이죠. 자기의 정신에서 최다 역순이 17년 중에 4왔어요. 그럼 진짜요? 후학교